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또 포스코 케미칼 못 사신 분 여기서 사면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자, 몇몇 종목들이 또 주도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대장주를 계속해서 여러분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자, 그리고 유럽판 IRA에 유럽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예, 또 한번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멋지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멋지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2023년도 예, 바로 2차전지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를 또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리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움직이는 게 폐배터리 종목들이 움직여요. 작년에 예,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자, 또 폐배터리가 다시 꿈틀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폐배터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폐배터리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총정리된 걸 또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다음번 움직일 종목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올라갈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거기에 3월 달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떠요. 왜냐? 중국 양회가 3월 달을 초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리포트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예,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아래 연락처로 문자에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싹 받아서 볼 수 있게끔 멋지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받아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 최근에 왜 오르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열렸던 IRA 예. 요거의 유럽판 버전입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 여름 가을 생각나시죠? 가을 무렵에 이 IRA 관련돼 가지고선 뭐가 떴습니까? 2차 전지가 떴습니다. 그죠? 근데 2차 전지 그 당시에 아무거나 2차 전지가 다 오른 게 아니고 리튬 관련된 2차 전지만 올랐어요. 예. 리튬 관련된 2차 전지. 그렇죠? 근데 이번 판에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다. 그래 가지고 CRMA라고 부른대요. 예. 요 CRMA가 바로 또 작년에 예, 미국판 IRA처럼 작용을 해서 2차 전지가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또 움직이게 되는데 요 2차 전지는 작년에 움직였던 리튬 쪽보다는 예, 리튬 쪽도 올라가긴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폐배터리예요. 예. 자, 이겁니다, 이거. 예. 보시면 이유는 최근 코로나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또 러우 전쟁 자 이런 역내 공급망 불안 정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2022년 핵심 원자재법의 입법을 추진함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CRMA 요 입법을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에서 시작해서 2020년 핵심 원자재 보건력 계획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건데 아무튼 예 유럽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겁니다. 미국인이 자기 미국 놈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래 약간 이런 것처럼 유럽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가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유럽으로 전기차 팔고 2차전지 팔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럽법에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럽판 IRA 눈앞에 다가왔다. K배터리 3사 공급망 다변화 과제 커진다 이런 기사가 또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유럽 애들이 예, 자, 자기네 미국 놈들처럼 IRA를 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유럽 연합 핵심 원자재법 CRMA 요거 이제 도입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우리 K 배터리 3사 여기 LG 엔솔 SK온 삼성 SDI로서는 원료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또 원료가 뭐야? 리튬. 그러면 이거 또 똑같네.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찾아야 돼? 바로 여기서 찾는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뜨는 폐배터리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가 요거다 이거예요. 본판엔. 그래서 지금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에코프로, 세비캠, 코스모화학 요런 종목들이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근데 와, 나는 에코프로 못 잡았어요. 그치, 못 잡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서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차트를 보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딱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지금 2차전지의 대장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대장은 한 종목이에요. 딱 한 놈. 물론 이제 대장급들이 이제 쭉 밑에 1등짜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자, 지금 이 시간에 제일 대장주는 누구예요? 에코프로예요. 작년에는 누구였어요? 작년에는 포스코 케미칼이었지. 포스코 케미칼. 포케. 예. 포케였고, 올해는 프로. BM은 아니에요. BM은 아니야. 에코 프로가 대장인 거예요. 괜히 BM 하지 말아요. 예. BM도 반등이 나오긴 나서 수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장은 에코 프로다 이거예요. 잘 봐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코 프로가 지금 이거 봐봐요. 요 에코 프로 차트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제가 딱 찍어서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랐어요. 올랐는데 봐봐요. 잘 봐요. 요렇게 오르다가 요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만큼 떨어져야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차례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우와, 에코프로가 진짜 많이 올랐네. 나도 사고 싶다. 다들 에코프로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항상 고점이에요. 항상 그래요. 누가 여기서 수익률이 벌써 저 30% 수익 났어요, 50% 수익 났어요 하면서 돈 자랑, 수익률 자랑할 때, 나 얼마 뭐 5천 벌었어요, 1억 벌었어요 그러면서 자랑할 때가 고점입니다 항상. 예, 지금 홍주식께서도 자랑 엄청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자랑할 때가 일단 고점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은 한 20% 빠지면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오르니까 더 많이 오르죠. 1차 시세, 2차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2차 시세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못 잡았으면 기다렸다가 요게 또 이만큼 내려오면 요렇게까지 최소 한 20에서 25% 정도 빠지면 또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딱 25%가 빠지면서 요 구간이 생깁니다. 잡을 수 있는 구간이.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자, 어떻게 해요? 중심선 부근. 예, 즉, 최소 여기. 여기에요, 여기. 예. 그러면은, 최소 19만원대, 20만원 이탈해서 19만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에코프로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잘 봐요. 이때 에코프로는요, 작년에 8월 달부터 포스코 케미칼이 쭉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에코프로도 오르긴 올랐는데 오르는 폭이 작다 이거예요. 예.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또 올라가고 똑같이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나왔지만 작아요. 이 반등폭이 크진 않아요. 자, 왜냐? 작년에는 포스코 케미칼로 눈이 다 쏠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코프로는 오르긴 오랐지만은 상대적으로 예, 그 어떤 이슈가 좀 덜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저렇게 내려왔는데 에코프로도 어디까지 왔어요? 요 중심선 있잖아요. 중심선. 여기까지 딱 오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쫙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예, 중심선 부근이 여기에요. 예, 중심선 부근에서 지금 좀 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은 중심선 부근에서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에코프로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더 대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누구 쪽에 반등이 더 나오겠어요? 에코프로 쪽에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1차, 2차, 3차가 다 나왔어요. 예. 근데 에코프로는 신고가를 내서 이제 1차가 올랐습니다. 여기가 1차예요. 그러면 내려오면은 2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3차에서 4차로 갈 가능성보다도 1차에서 2차가 훨씬 더 예, 상승폭이라든지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 상방에서 움직이겠지만 에코프로 쪽의 상승력은 또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돈을 집어넣고 더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겠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는 쪽이 에코프로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으면 되냐? 자, 이거예요. 잘 봐요. 자, 이제 에코프로를 확대를 해서 봅니다. 쫙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중심선이 딱 여기 와 있네. 여기가 얼마예요? 17만 원. 아, 가격까지 칵 찍어서 줍니다. 예. 자, 여기 안 올 것 같죠? 이때도 그랬어요. 포스코 케미칼 여기까지 20만 원 넘어서 24만 원까지 가니까 24만 원까지 간 건 내가 18만 원 딱 찍었어요, 그때도. 예. 18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딱 찍으니까 거기까지 절대 안 온대. 예. 간대. 그리고 이 위에서 막 사. 23만 원에 막 사. 그러나 가지고 이제 물려. 물려 가지고 와, 진짜 18만 원까지 오네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그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또 나는 여기까지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똑같아요. 에코프로 좀 기다려요. 그럼 또 내려옵니다.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려봤자 얼마 안 밀려. 또 여기서 좀 안아봤자 얼마 안 와. 이 부근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지지를 받고 또 쭉 올라가면은 전고점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폭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나는 못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거를 여기 꼭대기에서 사지 말고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봐요. 다 기다리면 한 달 동안만 떨어지면은 반등 나와. 한 달 동안 떨어지면 반등 나와. 그런데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작년에도 1년 내내 이슈가 됐던 것처럼 올해도 계속 이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슈예요. 예. 결국 예.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될 때까지는 2차 전지의 이 모멘텀은 계속됩니다. 당분간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올해도 2차 전지에 예, 이 1월 달에, 2월 달에 또 갈 데가 없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또 싹 몰리잖아요. 예. AI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향하게 되니까 다음번에 올라갈 테마를 찾아야 되고 다음번 돈 들어갈 때를 찾아야 돼요. 보니까 얘네. 그러니까 수급이 일로 쏠리면서 2차 전지 얘가 쫙 가는 거예요. 왜? 포스코가 아니고 왜 에코프로였을까? 또 에코프로 BM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2차 전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는데 BM도 아니고 에코프로였을까? 예. 그거는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덜 올라서 해먹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해먹은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들은 주식은요. 어떠한 잡주던 우량주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던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우량주던 예. 그런 거는 누구나 어떤 종목이든지 네. 외국인이면 외국인 기관이면 기관 요런 놈들이 뭐예요? 요 놈들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이 해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놈이 대장이네. 그러면은 싹 들어가가지고 나는 너보다 수익 많이 낼 수 있어. 그리고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여기서 딱 팔면 네, 그뿐입니다. 네. 여기에 어떠한 의미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봐요. 다른 놈들은 가나. 작년에 갔던 애들이 가요? 안 가잖아요. 에코프로가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작년에 갔던 금양, 요 에코프로만큼 갔습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데가 가긴 가지만 예, 에코프로처럼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가 눌렸을 때의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게 짱이다! 확실하게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폐배터리 가고 있는 애들 봐봐요. 폐배터리가 지금, 예. 자, 작년에 한번 랠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가지고 쭉 해서 요 저점 부분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또 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성일 하이텍도, 자, 좋아요. 예.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이거 보세요. 갑자기 천천히 올라가던 게 아니고, 여기 봐. 얘도 이렇게 작년에 똑같아요. 8월달, 9월달, 10월달 때 이렇게 랠리가 나왔죠. 멋진 랠리가 나오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디를 지지를 받고선 최근에 이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까? 중심선. 중심선이 그만큼 지지 저항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중심선 만드는 방법은 차트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심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 중심선 설정법이 있어요. 예,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 설정법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중심선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저기 PC에서 HTS로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모바일이 편하신 분은 어쨌든 이걸 설치를 해서 요즘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돼요. 예. 요즘 이 영문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중심선에서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PC에서 설정하는 방법. 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보시고선 그냥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쫙 문자에다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문자 보낼 정도로만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에 중심선이라고 딱 써가지고선 보내주시고 그 중심선을 설정을 해야 에코프로를 잡고 포스코 케미칼을 잡고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중심선 여러분들이 딱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중심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나중에 요 또 포스코 화학도요 급등했잖아요. 예, 더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라. 나중에 내려오면은 나는 수익 나는 자리가 따로 있다. 딱 이렇게 하고 중심선 설정한 다음에 그 가격권에서 내려오면은 또 멋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로 위로 쫓 올라갈 때 쫓아 올라가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저 또 고점에 물렸어요.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이 매매, 그때는 항상 대장주로만 한다. 대장주. 지금의 대장주는 누구다? 바로 에코프로다. 딱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만 못해요, 지금. 예. 그러면 얘도 물론 전고점 돌파해서 내려오면, 중심선 내려오면 어떡해요? 반등이 나오긴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예, 대장으로 하는 게 맞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